처음에는 경운궁이라고 했었잖아요. 이 원래 경운궁이란 이름은 광해군 때 정해진 이름이고요. 그 1907년에 고종 황제가 해이금 밀사 사건이 이제 발각이 되면서 강제 퇴위를 당하죠. 그렇죠. 그러면 태황제가 되는데 이제 물러난 황제. 그 태황제의 거처의 이름을 덕수라고 했어요. 그래서 덕수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. 좀 특이하다. 그러게요. 네. 단층도 없고 또 2층 구조에다가 그죠? 지금 저기 현판에 보면 서거당이라고 돼 있죠. 네. 그 이 건물에 와서 선조가 이제 사신 거죠. 네. 덕숭에서 제일 오래된 건물이죠. 제일 오래된 건물이 서거당하고 저 뒤에 있는 적조당. 네. 임진왜란한테 피난을 갔다가 돌아와서 궁이 다 없어졌으니까 오신 곳이 여기예요. 선조가 머물던 서거당. 단청을 하지 않은 소박한 모습이 인상적인데요. 임진왜란을 막지 못한 왕의 침통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네요. 여기는 또 그 광해군 때 소위 말해서 서궁유패라는 말 들어보셨죠? 학교 때 배우잖아요. 서궁유패. 예, 예. 너무나 유명하죠. 우리는 임목대비. 임목대비. 그러니까 선조의 부인인 임목대비를 여기 서궁에 유패했다. 그럴 때 이 서궁이 경복궁이나 창덕궁에서 볼 때 이게 서쪽에 있잖아요. 그래서 여기가 서궁이 되는 거죠. 그래서 10년 이상을 임목대비가 여기서 유폐되었던 건물이기도 합니다. 여기를 들어가 보다니. 올라가는 게? 네, 계단. 영광입니다. 네. 진짜 여기 올라올 줄 몰랐네요. 자, 이제 2층으로 올라오면 여기 이제 2층엔 2층은 네. 전부 마루로 되어 있는 공간이 네. 나옵니다. 오래된 그 집 냄새가 확 난다. 너무 좋다. 여기 살꽃이 피면 이 공간을 공개를 하는 공간이거든요. 네. 그러면 여기를 개방을 해요. 2층을 공간을 개방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 문을 열면 앞에 이제 살꽃이 확 피어 있는 멋있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개방을 하는 겁니다. 한번 열어볼까요? 열 수 있나요? 예, 열 수 있습니다. 예. 이렇게 밀고 네. 이야 정말 이쪽도 한번 네. 멋있다 네, 정말 저 지붕선 네. 여기 좀 보세요 여기도 네. 지붕선 경치가 끝내준다 네. 그래서 이게 살고 남은 거예요? 네 지금 한 2주 전에 여기 확 피었었어요 우리 근데 유폐 생활이지만 이 풍경 보면서 견뎠을 것 같아요. 그러게요, 그러게요. 여기를 일반인들이 올 수 있다고요? 그게 제한된 시간 동안 이제 꽃이 피었을 때 제한된 네. 기간 동안 개방을 해요. 특히 뭐 살구꽃 필 때? 네네. 그 어떻게 내년에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? 뭐 예약을 해야 그러니까 되나요? 인터넷 예약을 받는 걸 네. 알고 있는데 굉장히 빨리 하셔야 될 거예요. 여기 막 대기자가 상당히 많아서. 그야말로 광클릭으로. 네. 그렇죠, 그렇죠.